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도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부산에서는 의심환자 한 명이 이송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메르스 감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18명, 격리 대상자는 모두 682명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 경남에는 아직 격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제 부산의 한 병원에 사우디아라비아인 30대 여성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정상 판정이 나와 기가 조치되면서 보건당국이 한시름 놓았습니다. 경남에서는 모 병원에 메르스 응급 환자가 들어와 병원이 폐쇄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부산에는 그 의심 환자로 신고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격리 거점 병원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응압 병상이 3개 병원에 9개 병상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차단을 위해 김해공항과 부산항, 마산항 등에서 중동 여행객과 선박 등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중동 직항이 없어서 인천공항에서 1차 검역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여름 피서철을 맞아 메르스 차단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수욕장의 개장으로 중동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검역에서 걸러낼 수 없는 잠복기에 들어와 부산에서 머무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보건당국은 메르스를 막느냐 못 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